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빠른 복귀를 바라는 황용 씨 소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황용 씨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 이 사이 안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요. 자, 우리 황용님 여자의 일생 관련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502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용 여자의 일생 3주 만에 통합 조회수 502만 넘어서 네이버 TV 3위, MBN 불타는 트롯맨 출신의 황영웅은 최근 비활동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관련 유튜브 조회수가 급상승하며 네이버 TV도 1위에서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황영웅이 비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팬카페에 계속해서 팬들이 가입하면서 팬카페 회원수가 3만 6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로 알려진 네이버 파라다이스 팬카페는 5월 2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36,274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존 수치로 환산하면 일주일 동안 1천여 명의 팬이 늘어나면서 6월 초에는 3만 7천여 명을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로 환산하면 6월 중에 팬카페 연수가 4만여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수치는 MBN 불타는 트롯맨과 TV조선 미스터트롯2 중에서 유일하게 3만 명을 넘어선 팬카페가 되었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2와 MBN 불타는 트롯맨 경연자 중 1위의 팬카페 회원수가 1만 1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3배가 넘는 팬카페 회원이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파라다이스 팬카페의 소속사가 올린 황영웅의 여자 일생 영상은 28일 기준으로 네이버 팬카페 파라다이스 영상은 11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또 여자 일생 노래 영상과 관련 영상의 유튜브 동영상 통합 조회수는 383만 회를 넘어섰으며 쇼츠 통합 영상은 119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도합 502만 조회수를 넘어선 건데요. 이외에도 황영웅의 여자 일생 관련 영상은 네이버와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영상을 합치면 무려 630만 조회수가 넘어갑니다. 또 황영웅이 지난 2월 28일 경연 중에 부른 안 볼 때 없을 때 MBN 노래 영상은 지난 5월 28일에는 오후 4시, 5시 기준으로 네이버 TV 3위를 차지하며 20일째 네이버 TV 1위, 3위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황영웅의 채찍근은 지난 27일 언제가 될지 모르나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웃으면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라고 황영웅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감사의 말을 올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채찍근은 여기서 어머니입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채찍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진우 유튜버 주작 영상 맞죠? 그거 언제 내릴 겁니까? 빨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모든 유튜브 시청자에게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